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5장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로 살고 죽었더라. 아는 아,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 이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4장의이또 가인의 후손의 계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죽었다라는 말은 없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인간의 공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이런 모습을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큰 유익이 되는데, 이 계보를 쭉쭉 이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면은 하 마지막.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거 설교를 하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라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요 창세기 5장에 요 족보들 이렇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 담부터 노아까지 쭉 지금, 음, 이 계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가 되겠습니까? 칠 음, 아, 대가 아십 대가 됩니다. 그래서 십 대가 되는데 오늘 여기 라멕은 구 어, 대가 되겠죠? 구 대손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녹이 아담의 몇세 손이라고 그랬죠? 칠세 음, 손. 그렇죠. 아, 그유다세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어, 에노 여기에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노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라멕이고 하니까 구대가 되고 어 이제 예, 우리 지금 여기 열 명이 쭉 나오는 사람 중에 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주셀라, 라멘 노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얘기해준 분들이 있고 그냥 이름하고 그냥 간단하게 있고 어,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어, 이오 장의 사람들이 예, 이 땅에서 어, 다 구백 세 이상을 삽니다. 여기에서 음.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예, 이 가장 음 작게 산 사람이 라멕이에요. 777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무두셀라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요. 그죠그 아, 다음에 할아버지는 또 어땠어요? 이 땅에서 또 짧게 살았지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온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람에게 이제 이름의 뜻을 좀 알면은 좋은데요. 어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의 뜻이 다 있고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모습들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이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 그 많은 것들을 함을 시켜 놓았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굉장히 강하다, 능력이 있다, 정복자다, 뭐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오 장에 에~ 예, 라멕이 나오고 또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에녹이 나오는데 요두 사람의 이름은 가인의 후손 중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이어가지고 에녹이 성을 쌓는 이야기를 사장이 해주고 있고 음. 어~ 여기에 에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요거는 가인의 아들 이제 에녹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요 시간에 에이에 에, 믿음의 계보인 라멕,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여기 주지만은 여기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인 라멕을 또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라멕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악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이고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라멕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라멕이 십구절에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일부 일처를 주, 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벌써 일부 다처제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와 시, 그 이름 하나는 실라요.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거 다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문명을 시작하는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세속적인 즐거움과 오락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고요 철 종류를 만들어서 뭔가 화살을 만들고 전쟁을 하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2절 계속 읽으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여러분 여자 이름 하와웨이는 여기 앞쪽에서 잘 나오기 힘든데 여기. 예, 지금 나마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나마도 굉장히 뭐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어데 예, 이러한 아름다움이 올바르 쓰여지지 않는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 3 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 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읽으실 때 뭔가 좀 궁금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아, 요 지금 라멕이 지금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에, 성경에 보면은 어 좋은 일 하나님께 구원받고 막 이래서 감사하고 기뻐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요? 해이 라멕은요 자기가 살인을 하고 지금 막 노래를 하는 이 희한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어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요. 두 사람을 죽인 걸로 나타나고 있죠. 자기가 어떤 창상, 어떤 이제 이 라멕 자체가 뭔가 상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냐면은 23절 끝에 보면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하나 죽였고요. 그쵸죠 예,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지금 죽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에이 이렇게 둘을 죽이고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요거 어떤 이 라멕이 과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까? 뭐 우리 주석이나 요런 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이 라멕이 <laughs> 예, 그 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여기 아까 두발가인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 라멕이 지금 어떤 자기의 창상을 창상을 인함이라 이게 어떤 그 상처를 입은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이렇게 눈이 예, 좀 어두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출을 하려 그러면은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음, 모습인데, 예, 그런데 이 아들이 예 이제 여기 예, 그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차 저기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막 이랬다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살을 만들어서 화살로 사냥을 하는 일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두발 가인을 데리고요. 어이 이 사냥을 나갔는데 이아 예, 아들이 예소라 저기 예, 뭔가 이제 앞에 보이니까 짐승인 줄 알고요. 어, 아버지 보고 어, 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화살을 쏘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짐승인 줄 알고요 가서 보았더니 예, 그 목표물은 어, 짐승이 아니라 누구였느냐면은 하 어, 이제 이들의 첫 조상 되는 가인이었던 거예요. 음, 가인이어 가지고. 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조 할아버지를 쏜 거잖아요. 음, 이들이 악하게 살지만 할아버지를 쏘았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이라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음 너희놈 하면서 이 아들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요. 이 분노와 어떤 그 화를 에, 누구한테 지금 뭐 화풀이를 하냐면은 이 자기 아내들에게 와 가지고요. 자기가 한 일을요. 어떤 어 어떤 죄뭐 회개하거나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막 아주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노래로 지금 여기가 아 어, 했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막그하나 어,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칠 배인데 라멕 자기를 누가 막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이 막 칠십칠 배로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라멕의 그 범죄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라멕은 도시 문명의 시조로 그 첫째 그 성생활의 어떤 타락 일부 다쳐지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어, 그 아내들을 취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명 경시였던 가치관을 가졌다 이러는데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라멕은 여기서 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똑같은 이름으로 나올 때에 이 라멕은요.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오늘 이제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어 이제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면은요, 어,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 0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상상을 잘좀 해주세요. 에, 그러면은 에, 여기에서 이 아담하고 노아까지 같이 있는데 에, 이들이요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예요. <laughs> 예. 그러면은 어, 이거 이제 다 계산을 여기 해보면은 노아만 아담 할아버지를 못 받고 라멕도 56세까지 아담 할아버지랑 같은 세대에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대개들 이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상상들을 잘안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담 할아버지랑 같이 누구까지요? 라멕까지. 라멕까지. 근데 그 아담의 생애를 보면은 아담이 어떻다 그랬나요? 어, 이에 예.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범죄하였으므로 어 끝내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선언이 내려지잖아요. 그때 처음에 아담이 어쨌다 그랬어요? 아우 그 그런 선고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 이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자식들도 있지만은 자꾸 세대를 거듭하면서 불경한 자녀들도 막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들 뭐 모일 때가 일때 때 자식들 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손자, 손녀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예,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때문인데 뭐, 아버지 때문인데 막 이러면서 불순종의 길로 갈때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자녀들이 불순종의 길로 가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중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축복이고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삶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불경한 자식들을, 자손들을 보면서 사는 그 괴로움을 또 그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겪지만은 죽음이 결국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어, 그 시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셨던 진행에 오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요? 어, 이 라멕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조에 이 계보에 들게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을요 제첫 번째 큰 아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니까 뭐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이거는 몰라요. 이게 나이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라멕이 여기 보니까 참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이름에 뭐 강, 이게 강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뭐 기도의 사랑. 그런데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그는 나쁜 쪽으로 썼지만은 라멕은 이것을 좋은 쪽으로 쓴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그 아들 대에 결국에는 뭐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에,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라멕은 어떻게 했는가? 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어요. 응.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28절에 보면은 노아라 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이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라멕은 누구를 어디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이 어, 라멕이 노아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아를 그렇게 의인이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라멕인 거죠. 아버지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의 믿음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은 그의 모범적인 할아버지 에녹과 아, 이 무드셀라를 이렇게 예, 보면서요 그들의 경건한 아, 삶, 장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 발자취를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면서 그 음, 자기가 이제 전수받은 이 믿음을 누구한테 또 전수한 거예요 아들 노아에게. 전수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라멕을 사이에 두고요.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은 어~ 이제 대개 지금 여기 앞에 사람들 보면은 어~ 부모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아~ 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라멕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죽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기 777세에 무두셀라면 969세예요. 그러니까 아 요거를 또 따져 보면은 아,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자, 육장 이제 쭉가다 보면은 어, 이제 무두셀라 같은 경우 다뭐 어 같이 남에게나 이렇게 해서 믿음의 그 어,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같이 협조를 합니다. 다 협력을 하다가 아 어, 이제 에, 그 죽는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어, 그런데 그것이 무슨 표상이냐면은 마지막 때도 어이 환란을 겪지 않고. 준비된 자들, 노약자들 하나님께서 잠재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표상으로서 이 무두셀라가 이 방주를 다 같이 짓고요. 성경에는 그냥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가 장사를 지내고 방주에 들어가는. 요런 일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요렇게 홍수가 나기 나던 해에 죽었고요. 라멕은 홍수가 나기 한십년 전에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에, 애녹의 특징을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무두셀라의 아들이자 노아의 아버지다. 자, 근데 에, 노아를 의인으로 양육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다? 라에게 음,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어,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아, 예, 죽음 무두 무트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셀라하면 셀라하 보낸다 이런 말인데 그가 죽으면은 뭔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 뭐가 보내지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보내어지는, 심판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가 죽으면, 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어, 이러한 것들을 다 믿는 믿음을 이 라멕이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무두셀라는 그런 세상의 그 악한 가운데서 아들의 이름을 강한 자, 능력자, 기도의 사람 이렇게 지었을 때그 어, 이름대로 살아갔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라멕은 이제 56세까지 제가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담 할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첫 시조였던 아담 할아버지의 에그 죽음도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제 할아버지 바로 할아버지인 애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살아서 승천하는 이 모습도 보고요. 예, 아. 이라메은참 가만히 보니까 신기하죠. 어 아담 할아버지의 죽는 모습도 보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신기해요. 근데 승천하는 이 애녹도 보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런 종말을 다 목격을 하면서 라멕은 아담을 비롯한 수많은 조상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하기도 하고 조상들의 범죄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 보면서 어산 그러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는 어떻게 해요? 777세. 자, 요렇게 좀 짧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그러나 어, 저도 왜 777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조금 추론해 보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7이라는 게 뭐죠? 완전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777 완전해 완전. 예, 성경에서 완전, 7은 완전. 조금 자잖아요 그러면은 람에게 삶이 다른 선조들보다 조금 일찍 죽었지만은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제 요 777을 가지고도또 뭔가 우리에게 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이 예,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이 777세로 어, 죽었지만은 어, 이 람에게 삶이 그 아들의 양육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참 믿음의 손조로서 완전한 이러한 우리의 기감이 되는 이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 라멕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좀 적응을 하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라멕은 인생의 두 가지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아담의 죽음과 살아서 승천한 에녹을 직접 본 마지막 세대. 그 노아 홍수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라멕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길과 영생의 길, 즉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직접 목격하면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죽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이제 예, 또 승천.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각이 이 선조들의 그삶 자체도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부분 부분적으로 다 대변을 하는데, 에, 이 아담 할아버지 죽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대신 오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 하심으로 에녹 부활 승천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는 이러한 모습 그림자도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라멕은요. 어~ 그 오실 예수님을 볼수 있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인 노아에게 이러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계속 어, 고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삶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동행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건 다 뭐예요. 본인의 또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얻은 결과들이고 모범을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라멕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선조들에게 물려진 이 신앙이 자기가 어떻게 아들에게 하면은 물려줄 수 있을까?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라멕은 그 여자, 이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앞 이렇게 그 악한 세대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이 수고로운 인간의 삶이 위로가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아들의 이름이 노아가 아까 어 아니한다 어, 그 쉬, 위로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에, 여러분 노아라는 말을 또어요말 자체를요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뭐 우리 말로는 안호 이게 아니라 <laughs> 노아 말 거꾸로 하면 안호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캔이 돼요. 캔 하면 이게 은혜 예스 yes. 어, 은혜라는 말과 캔 하면은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 하면은 노아 그~ 이게 에, 휴식을 준다 위로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 뒤집으면은 캔 은혜예요.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가면은 노아 이름에 뭐라고나요? 노아는 의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라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예, 그말이 노아를 거꾸로 하면은 또 이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이 노아를가 또 예수님을 그러면 표상하는 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 이 당시에는 요렇게서 해 끝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후 세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어, 이렇게. 예, 우리가 라메과 같이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맞이할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어 진정한 신과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여기 믿음의 선조들의 산 부분 부분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멕이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라멕의 신앙을 소유하고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라멕처럼 영생의 길로 어, 인도하는 종말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자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아, 이 에, 계보의 후손들로서 우리의 이름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하면서 온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어, 올바른 빛을 비추면서 어, 안내자비가길라자비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라멕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자식을 참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끌었던 라멕의 그 믿음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올바로 쓸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 국권의 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자녀들 세대를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참 답답하고 그래요. 이제 내 어렸을 때내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자식이었지 이제 이렇게 다 크고 보니까는요 같이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때고 할지도 모르 고요참 음, 마음이 안타까고 젊은 세대가 지금 자꾸 교회 안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먼저 올바로 하나님의 이 예, 믿음 안에 섰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 같이 이 길을 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로 우리 라에게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어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음. 우리가 또 사는 곳이 다 다르지만은 또 새로운 기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같아지는 한영으로 인도한 받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는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큰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이 이 특권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특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또 예수님을 볼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라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주신 많은 축복 어 라멕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서 어, 이제 그 라멕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참으로 그가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문명을 발달시키는 일에 쓰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오늘 우리 참된 믿음의 조상 라멕은 이렇게 귀한 그 이름 가운데서 많은 것을 내포하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모본으로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음. 오늘 저희들도 이제 그 마지막 후손으로서 오늘 하루 이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또다시 오늘도 예수님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laughs> 은혜만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작은 예수로서의... 행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